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꽝소입니다. 안녕 반띠야. 이렇게 짜증이 난 얼굴이에요. 아 거기 안 잡히고 뭐. 아 너무 힘들어 오늘. 그러니까 프로는 내가 기분이 어떻더라도 지금 우리를 보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기분 좋게 이거 눌렀는데 형이 이런 표정 짓고 있으면 짜증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아 덥고 배고프고. 덥고 배고파도 이거 찍을 때는 프로 의식을 가져야죠. 텐션 올려서 해보세요. 네. 하드는 거 다시. 텐션 올려서 해주세요. 안녕. 나 닭띠야. 아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오유 오유.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 계곡 좋은 데입니다. 아 저번에 우리 여기 많이 왔잖아 겨울에도. 네. 겨울에도 물 깨고 들어간 자리고 여기가. 네. 아우 죽는 줄 알지 진짜. 아 너. 아우. 못 가지 못 가지 못 가지 못 가지. 어디가? 앉아. 못 가지 못 가지 못 가지. 여기서 또 뭐 하나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 뭐야 다이빙도 하고 뭐 내기를 하자고? 네 내기 해야 재밌잖아. 다이빙 내기 해 그럼. 다이빙 내기 다이빙은 점수를 9.5점 이걸 누가 줘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둘이. 아 지금 둘이 왔으니까 내가 내 점수 10점 주고 형 점수 내가 0점 주고 형도 형 점수 10점 주고 내 점수 0점 주고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재미가 없잖아요 맞죠? 숨 오래 참기 어때요? 야 나이스 시골 사람이라 숨 오래 참어. 자 그러면 미키 강수 대 단양 띠리띠리 숨 오래 참기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옛날에 여기서부터 저기 숲에까지 숨 참고 간 사람이야. 자명으로 해가지고. 아 그럼. 그러면 지는 사람이 뭐 할까요? 지는 사람 뭐야? 형 패러글라이딩 타요. 왜 패러를 지금 얘기해 보석을 부수는 사람한테. 아니 그러니까. 난 공중에 발이 뜨는 게 싫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왜? 아니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 아 나 지금은 솔직히 나는 패러 못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약속. 아니 이기면 되잖아. 왜 질 생각부터 하세요? 아니 이긴다 그러고 맨날 져서 패러. 아 남자 잡지가 못하네. 패러는 하긴 나중에. 아니 패러는 타는 걸로. 아니 타는데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중에 내일도 나중인 거고. 아 지금. 지금 요즘에 바빠서 그거 타러 갈 시간이 그러니까 안 바쁠 때 타러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숨 참기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자 1번 선수 단양 회수산 단양 띠리띠리 삑삑삑삑. 와 와 수영 잘하네. 동네 수영은 잘해. 물이 어때요? 아우 자꾸 저는 그렇게 차지도 않고. 배영 누워서 막 할 수 있어요? 배영 정도 가야지. 오케이 해주세요 배영. 왜? 왜? 또 뭐 하려고? 아 형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야, 몰딩이가 많이 나가니까. 아, 정말. 물 들어갔지? 아니, 물. 그걸 쓰고 다이빙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야, 이렇게, 그거 쓰니까 못생겼다. 전 세계 최초 자유형 배영을 보여드릴게요.
자배요. 야. 잘한다고 생각하지? 자유형 선수들은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걸 하는데 그게 필요 없잖아요. 한 번 하고 돌면서 숨 쉬고 다시 가고 쉬면서 돌면서 숨 쉬고. 야. 자, 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다음에 세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다양 국민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숨참기 대회. 미키 강수 대 반양띠리끼리 지는 사람이 패러글라이딩을 보는 겁니다. 자,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죠. 아, 그러면 저기에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각오 한마디. 뭐 원래 뭐 아이 그 뭐야? 나는 겁쟁이랍니다. 어, 첫 사람이 이게 숨을 잘 참는다는 걸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초 사람이 이게 숨을 잘 참는다는 걸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무조건 들어가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지금 이 순간. 아이씨. 어, 아니 나왔었잖아요. 어디 나와? 아니 물에 나왔었잖아요. 어? 물에 안 나왔어요? 어디 나와? 아니 물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지금. 아니 물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아, 나왔다 들어갔지. 아, 왜? 아, 어차피 카메라는 순간 찍히겠구나. 아이씨. 자, 미키 강수. 패러글라이딩 운동을 많이 해서. 자, 패러글라이딩 하실 거죠? 나중에 탄다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 타실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한, 자, 패러글라이딩 탈 거 약속. 뭐 한 2년 있다가 타든 2년 아니 그러니까 타든 나중에 탄다 그랬어 나는. 아니 그러면 구독자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좀 시간 지나면 한번 타볼게. 자, 탈 거 약속. 기억해줘 마지막 약속을. 야 이씨. 니가 이렇게 오래 참을 거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바지에다 바지에다 넣었어. 스노클링 몰카 성공. 와후. 타시는 거예요? 페로요? 페로 타실 거잖아요. 야, 스노클링 저거 끼면 나도 2시간은 있겠다. 야, 반칙을 해가지고 한 거를 뭘 그걸 걸린 게 다 없어지는 거지. 아니 근데 약속은 따로 했으니까 페로 탄다고. 아니 약속이 네 속이 너는 원래 네가 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저걸로 따지면 반칙을 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탈 테니까 형도 타세요 그러면. 눈알이 뻘 뻔했네 그지. 아니 근데 조끼를 왜 입고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도 아닌데. 어. 이 조끼를 왜 입고 있냐고요. 아니 시원해서.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진짜로. 아니 계속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예. 네. 아 근데 보니까 배가 좀 심하게 나와서. 배가 나와가지고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아니 그러면 헬스장을 끊고 운동을 해야지. 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요즘 코로나도 심해지고 해서 안 했어. 아 헬스장 그러면 다 하는데 그거 가서 아니면 산을 가든가. 이게 이렇게 좋은 어. 아니 수영을 해도 되고 계속 산을 가도 되는데 왜 살을 안 빼는 거예요? 아 이제 뺄 거야. 요번에서부터 진짜 독한 맛. 형 그때 20kg 빼는 거 공약 걸어놓고 그 영상 올리게 하지도 못하. 15kg. 15kg 뺀다고 해놓고서는. 아이, 그때... 영상 다 찍어서 편집까지 다 했는데 올리게도 못 해놓고서는. 올리게 못했잖아요. 아니 그걸 또 지금 여기서 왜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올리게 못했잖아요. 아니 뭘 얘기를 할 뭘 또... 약속을 해도 아니 뭘 하려고 또 지금 아니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 잘. 넌 반칙이나 하지 마. 아니 그리고 살 뺄 거 내가 진짜 있잖아. 조금만 있다가 공약 걸을게. 지금 요즘에 당뇨 와갖고 몸이 안 좋아. 씨름 그러면은 정식 씨름 한번 하는 거 어때요? 지금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 거고. 아니 씨름을 예.
너랑 나랑 이 차이가 많이 나. 형 어릴 때 그 운동해가지고 영어 못한다면서요. 아 다른 운동했어. 아니 씨름도 했다면서요. 잠깐 해서 잠깐. 씨름? 잠깐. 진짜 초등학교 때. 1대1로는 나한테 진다라는 거죠. 아니 너는 원래 씨름을 했잖아. 아니 나는 그 초등학생 때 단체전 조금 나간 거죠. 단체전이고 나도 뭐 단체전도 나 했었는데 너는 나이도 그러면... 나이고 운동을 지금 계속 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네. 내가 안 되지. 지금 너는 있잖아. 네. 장사 완전 무장급 장사급. 네. 나는 장사하는 사람. 어 장사하는 사람이지. 그 밑에 급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참 차이가 있지. 그러면 내가 한쪽 발 들려주고 씨름하는 건 어때요? 한쪽 발을 들어준다고? 네. 씨름을 하는데 내가 형한테 에이. 한쪽 발을 들려주고 씨름을 시작할게요. 한쪽 발 들려주면은 할만하지. 진짜죠? 아니 한쪽 발이 들리면은 내가 다리를 잡고 들고 잡고 있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를 내가 잡고 시작한다고?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무조건 내가 이기지 그러면. 내가 한쪽 발 들려주고. 에이 그건 그건 내가 이기는데. 다른 거를 내가 생각해 볼게 일단.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로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는 방법은 물을 건너서 가는 수밖에 그렇지. 없잖아요. 먼저 네가 건너가. 지금 저기가 끝이 없어요. 끝이 깊어가지고. 그럼 내가 건너가서 형이 카메라를 들고 다시 저기. 내가 네보다 수영을 잘하니까. 난 젖배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 젖배가 뭐냐 젖배가. 내가 들고 성화봉송처럼 딱 너한테 갖다 줄게. 알겠습니다. 잘 가져오세요 형님. 어. 잘 가져오세요. 아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찍은 거 영상 다 달라가요. 아이 걱정하지 마. 니나 잘 가. 거기서 밟고 확 치고 올라가야 돼. 미끄러워. 그 옆에를 잡아. 옆에를. 아니 이거 올라가는 것도 일이네. 거기 옆에. 거기 잡고 한 번에 확 치고 올라가면 돼. 거기 말고. 아니 저기 옆으로. 이쪽. 거기를 잡고 글로 올라가면 돼. 왜 나도 다리도 짧은데 나도 좀 아까 올라갔다는데. 그렇지. 오케이. 이거 시킬라나 모르겠다. 막 흔들릴 것 같은데. 자. 야, 한 손으로 이렇게 오잖아. 아우. 한 손으로 오잖아. 나 한 손으로. 오. 맞지? 야! 누워 이제 그만해 그만. 어우 춥다. 배 떨어지고 있어. 배고파.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밥 안 먹으면 살 쪽쪽 빠져. 오케이. 하늘아 야 화이팅. 야 도발은 안 통해.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예언이에요.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